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유튜버 김용호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김 씨는 이 호텔에서 투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호텔 직원이 숨진 김 씨를 발견하고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숨진 김 씨가 발견된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앞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또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. 김 씨는 스포츠신문 연예부 기자 출신으로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왔고 자신의 이름을 건 채널을 운영했습니다.